자, 제가 이제 하반기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커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하반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기누설입니다. 그리고 EBS 수능 완성, 문학, EBS 문학 수능 완성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로 러셀 파이널 러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천기 누설이라는 강좌의 성격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꼭 써먹을 수 있는 이론, 시험장에서 꼭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원리, 이론,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제 강의를 들었다면 어떻게 문학 작품을 빠르게 해석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익혔을 겁니다. 비문학 어떻게 서론만 보고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익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이론, 그 원리들, 그 원리들이란 정답을 찾는 비법들이죠. 정답 비법들 설명을 하고 플러스 이 정답 비법들을 가지고 각 영역별로 이제 문제를 적용하는데 일단은 요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수능은 그해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의 패턴대로 내거든요. 그래서 이때 패턴이란 비문학이라고 한다면은 지문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어떤 제재를 다루고 있는지, 문학이라면 어떤 문학이 서로 연결, 융합되고 있는지, 선택지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같은 것들, 6월 모의고사, 그리고 6월 모의고사에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 새롭게. 그런 다음에 요번에 2022년에 수능이 개정되면서 요 개정 예비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간문학이다. 그럼 시간문학의 6월 모의 구조적으로 같은 거2022 개정 예비. 비문학이다. 그럼 비문학에서도 인문이다. 인문 6월 모의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2022 개정 예비 문제.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론들을 다시 한번 다지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런 원리로 접근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풀수 있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실전 문제들을 적용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요번에 수능이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고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천기누설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쭉 커리를 따라왔던 친구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원리들을 다지고 우리가 원리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강좌는요, 앞에 EBS 수능 특강과 동일하게 요 EBS 문학에서는 우리가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제목만 봐도 그 작품의 핵심을 추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EBS에 나왔던 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 쉽게 말하면 우리 문제로 말하면 보기, 요것들을 설명할 것이고요. 또요두 개를 토대로 여러분들 이 기준을, 핵심을 가지고 작품을 직접 해석해보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교재 속에서는 역시 우리가 논문에서 출제, 이 작품들의 핵심 논문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또 이와 유사한 동일한 작품의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아마 실려 있을 겁니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EBS 문학 요 강의는 가장 핵심이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이 핵심이 떠오를 수 있게끔, 바로 작가들은 아무렇게나 제목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제목이라는 걸 통해서 이 시는 초안현실이 뭐다, 이 소설은 어떤 인물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빠르게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리해 줄 것이고, EBS는 그 작품이 꼭 나오고 동일한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준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요거를 반복적으로 보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남은 게 파이널 러셀 모의고사입니다. 작년에도 러셀 모의고사 강의를 올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에 배운 이론을 접근하는 그 원리들을 설명할 것이고, 역시 이 작품에서도 문학이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고 또는 선택지를 보고 이 작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역시 독서 영역도 여러분들이 서론을 보고 구조적으로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갈 수 있도록 지문의 구조를 분석해주는 중심으로 갈 것이고요. 역시 문법도 핵심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러셀 모의고사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재고 먼저 풀고, 저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원리들, 다시 말한다면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고 문학 여기에서는 뭐를 포인트로 봤어야 되고 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이 접근했던 방식과 저의 접근 방식의 차이점을 수정해 가면서, 아, 내가 아직 이론을, 원리를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수정해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강의가 이 세 개니까 여러분들 함께 꼭 한다면 분명히 수능 국어 1등을 맞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것 충분히 강의 듣고도 혹여 시간이 남는다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저의 기출문제 시리즈들을 다시 한번 먼저 풀고 강의 보면서 그 차이점을 좁혀가는 것으로 보완한다면 완벽한 하반기 국어 공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